뇌혈관 협착증 중에 대표적인 두개강 내의 뇌혈관의 협착증, 다시 말해서 뇌혈관이 좁아진 것을 풍선 카테타와 스텐트를 이용해서 재개통해주는 시술의 전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반복된 뇌경색증 소견을 보인 60대의 남성 환자분이셨고요. 3년 전에 시행한 검사에서 증상이 없는 경미한 협착 소견이 이와 같이 있으셨고요. 그것을 알고 나서 동맥경화 위험인자 관리는 열심히 하셨는데 입원하시기 1주 전에 갑자기 왼쪽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서 응급으로 MRI를 찍어보니까 이와 같이 경미하지만 뇌관의 이 오른쪽으로 경색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혈전용해제 투여를 받으셨는데요. MRA도 같이 찍어보니 이와 같이 전에 협착이 경미했던 부위가 매우 심한 협착으로 진행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5일 뒤에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기존 병변은 더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영역에 새롭게 병변이 생기고 혈류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선 카테타를 이용해서 좁아진 것을 펴주고 스텐트까지 삽입해드리는 재개통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혈관, 특히 시술을 해야 할 왼쪽 척추동맥의 상황을 보니 이처럼 매우 구불구불한 양상이어서 왼쪽 팔혈관 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술 과정을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손목 쪽 요골 동맥을 통해서 시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늘을 이용해서 동맥을 천자하고 혈관 슈이스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시술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그 슈이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고정을 해줌으로써 시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관, 이것을 유도 도관이라고 하는데요. 병변 입구까지 삽입을 해두고 그 안으로 다양한 시술 도구를 쉽게 삽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관이 되겠습니다. 조영제를 이용해서 혈관을 보면서 와이어를 삽입하고 그것을 따라 유도 도관을 병변 근처까지 최대한 가깝게 위치시킵니다. 도관의 위치를 잡고 혈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착 부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좀 더 병변을 잘 보기 위해서 3차원 혈관 조형수를 같이 얻습니다. 협착 양상을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분지 혈관과의 관계도 볼 수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저 동맥 시작 부위에 아주 심한 협착이 확인됩니다. 작은 분지 혈관이 한쪽은 막혔고 반대쪽은 살짝 보이는데요. 이곳을 펴줄 때 분지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술 준비가 끝났습니다. 먼저 병변 혈관을 따라서 긴 와이어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와이어를 따라서 풍선 카테타, 스텐트 전달 카테타 등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길고 지지력이 좋은 와이어를 삽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와이어를 먼저 삽입하고 1차 자리를 잡은 뒤에 힘 있는 와이어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와이어의 위치가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풍선 확장술을 실시할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이제 풍선 카테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풍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를 따라서 풍선 카테터를 끼워 넣는 모습입니다.
엑스레이 투시 장치에 병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풍선 카테터의 끝이 잘 보이죠? 위치를 잡았고요. 조영제를 주입하여 천천히 풍선을 확장시킵니다. 1기압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확장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8기압, 12기압 또는 그 이상까지도 확장하기도 합니다. 혈관 손상을 피하기 위해 주변 혈관 직경을 기준으로 해서 80% 정도의 직경으로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단 충분하다고 보여져서 풍선을 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위치를 조금 아래로 내린 뒤에 얼마나 펴졌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는 열린 것 같군요. 이 정도로는 혈관 성형이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탠트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협착 부위를 더 열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탠트 사이즈 결정을 위해서 혈관 크기를 측정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풍선 카테터를 완전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탠트 전달 카테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풍선 카테터와 같은 모양입니다. 병변 부위에 위치하면 풍선을 확장시키면서 스탠트도 따라서 확장되는 그런 방식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아주 매끄럽게 생겼습니다. 한번 확장시키면 그대로 모양이 유지되므로 혈관이 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스탠트 전달용 카테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괜찮으세요 지금은? 병변 쪽으로 스탠트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풍선을 확장시킴으로써 스탠트를 전개시키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화끈합니다. 노미널이 10인가? 8이야. 아래쪽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줍니다. 10기압입니다. 11기압입니다. 이제 풍선을 걷어드립니다. 2기압입니다. 혈류 흐름이 현저히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맞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오는 혈류 때문에 조영제가 희석되는 현상이 있을 뿐 혈류가 매우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겉으로 같이 완전히 플로우가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훨씬 없었지 않다. 이제 10분 정도 기다려본 후 최종적으로 혈관 조영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시술을 종료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촬영 영상인데요. 전체 후내 순환 영역이 아주 잘 차고 있습니다. 협착 부위를 자세히 보시면 아직도 조금 좁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시술의 안전도까지 생각했을 때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분지 혈관까지 잘 보이고 있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시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뇌혈관 협착증을 스탠트를 이용해서 재개통시켜주는 전 과정을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